안녕하세요. 음대생 숙달입니다. 김숙달. 아이보리 컬러의 파운데이션으로 먼저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피부 상태가 안 좋아서 좀 열심히 두드려서 밀착시켜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각질 관리를 한 달 동안 안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각질이 지금 엄청나네. 목도 이렇게 좀 핑크톤의 컨실러로 얼굴에 화사함도 주면서 좀 더 꼼꼼히 커버해줄게요. 이거는 다크서클 컨실러라서 좀 더 톤 정리랑 아주 작은 잡티 정도만 가려주고요. 지금 그렇게까지 큰 트러블이 없기 때문에 이것만 사용해줬어요. 마스크를 쓰고 스튜디오로 나갈 거기 때문에 마스크에 닿는 부위랑 코 쪽에 꼼꼼히 파우더 처리해줄게요. 이제 얼굴 쉐딩을 또렷하게 잡아줄 거예요. 평소에 제가 제일 좋아하고 저한테 잘 맞았던 쉐딩을 선택했어요. 제일 밝은 컬러로 먼저 이렇게 윤곽을 크게 잡아줘요. 이렇게 아이 홀까지 이어서 칠해줍니다. 눈썹도 슬쩍슬쩍 쓸어주고요. 이렇게 조금 덜어내고 코끝 윤곽을 잡아줘요. 사진 찍을 때 제일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원하는 모양으로 딱딱 잡아줘야 돼요. 이렇게 눈썹이랑 같이 칠해주면 뭔가 코 쉐딩이 좀 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다음에 입술 쉐딩도 입술이 만들어지고 있어. 새 입술을 창조해줘요, 이렇게. 다음 얼굴 외곽도 좀 잡아줄 거예요. 저는 여기가 조금 선이 없는 편이기 때문에 좀 진하게 잡아줘요. 이마도 자연스럽게 이어주고 이제 헤어 컬러와 비슷한 약간 흑갈색의 컬러를 사용해서 눈썹을 그려줄 거예요. 평소에 그냥 학생 메이크업이면 진짜 자연스럽게 그렸겠지만 오늘은 사진이기 때문에 좀 더 정돈돼 보이게 그릴 거예요. 제가 이런 진한 흑갈색 컬러를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인데 이 아이브로우는 진짜 자연스럽게 파스텔로 그리듯이 그려져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아이브로우예요. 진짜 여러분 꼭 써보세요. 초보자분들도 잘 그릴 수 있게 발색이 진짜 자연스럽게 돼요. 이렇게 원래 눈썹 형태를 유지하면서 살짝 더 완만한 형태로 정리해가면서 그릴게요. 이렇게 매트한 컬러의 네 가지 색으로 구성된 팔레트를 사용할 거예요. 먼저 약간 그레이쉬한 밝은 컬러로 눈 전체에 음영을 줄게요. 애교살 음영까지 같이 이걸로 넣어주면서 해줄게요. 눈 위아래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주면 눈이 벌써 커진 느낌이죠? 요 컬러를 살짝 섞어서 왜 섞었냐면은 하나는 너무 그레이빛이고 하나는 너무 붉어서 약간 적당히 붉으스름한 그런 느낌을 주려고요. 음영 위주긴 하지만 너무 붉어져 버리면은 뭔가 학생 특유의 그런 예쁜 느낌도 안 나고 교복에도 안 어울리거든요. 삼각존도 음영을 넣어줘요. 평소에 학교에서는 절대 하고 다니진 못하겠지만 증명사진 찍을 때만큼은 레전드 찍어야 되잖아요. 적당히 학생치고는 좀 많이 음영을 넣어줄게요. 이 제일 어두운 컬러도 사용해줄 건데요. 이거는 진짜 색깔이 강하기 때문에 부분 살짝 소량만 살짝씩 써줄게요. 이것까지 진하게 영역을 넓혀버리면 너무 진해져 버리기 때문에 살짝 눈 끝에만 해줄게요. 쌍꺼풀 라인하고 살짝 이어지게 삼각존도 아주 살짝만. 속눈썹 속을 아주 얇게 채워줄 거예요. 속눈썹 사이사이 빈 공간만 살짝씩 메꿔주는 느낌으로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일자로 올려 그리지 않고 이 눈 가로 길이가 길어 보이게 가로로 쫙 빼줄게요. 이렇게 그려서 눈꼬리는 꽤 길게 빼줬어요. 왜냐면 눈이 길어 보여야 눈도 커 보이니까. 그리고 아까 썼던 어두운 브라운 컬러 섀도우로 아이라이너 자연스럽게 위에 덮어주기.
지금 뷰러로 속눈썹을 확실하게 찝어줄 차례예요. 증명사진의 생명은 속눈썹이죠. 사진에서도 딱 돋보일 수 있게 확실하게 찝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속눈썹이 막 살아나도록 찝어줬어요. 언더도 살짝씩만. 다음은 뭉침없이 깔끔하게 발리는 마스카라로 속눈썹을 쓱쓱 쓸어줘요, 그냥. 언더도 같이 발라줄게요. 뽀얀 핑크 컬러로 청순하면서도 귀여운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줄 거예요. 사랑스럽게 앞볼에만. 조금 더 차분한 컬러의 핑크로 살짝 더 발그레한 느낌을 줄게요. 사진 찍을 때 약간 블러셔 커 해야 되는 거 아시죠? 이런 느낌으로 약간 사랑스러워. 이런 느낌. 컬러 너무 예쁘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완전 예쁘다. 베이스 컬러의 립으로 살짝 차분한 톤의 이런 핑크색으로 베이스를 발라줄게요. 이건 진짜 색이 너무 예뻐요. 단독으로 발라도 너무 예쁜 컬러지만 저는 오늘은 베이스로 바를 거예요. 아까 쉐딩 때 막 어색했던 립이 이제 조금 자연스러워지죠. 일단 오버립으로 이렇게 블렌딩 해줄 거기 때문에 이 컬러는 살짝 더 채도 높은 그런 컬러인데 코랄 핑크에 레드 한 방울 넣은 그런 컬러인데 컬러도 진짜 예뻐요. 약간 웜톤, 쿨톤 다 예쁘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컬러인 것 같아요. 색깔이 그렇게 쿨한 핑크는 아니지만 되게 바르면 화사해지거든요. 약간 얼굴에 형광등 켜주는 컬러? 이제는 좀 자연스러운 광의 하이라이터로 콧대랑 나머지 하이라이팅이 필요한 부위를 쓸어줘요. 이거는 광이 은근히 좀 센 편이라서 아주 슬쩍슬쩍만 톡톡톡 쓸어줘야 돼요. 좀 양을 많이 하면은 좀 과한 광이 나와서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하이라이터로 애교살까지 이렇게 밝혀줘요. 하이라이터 광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뭔가 인위적임이 덜하고 애교살도 더 자연스럽게 강조해주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머리까지 오늘은 생머리로 했는데 저는 뭔가 교복에는 생머리가 제일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쫙쫙 펴줬고요. 뭔가 오늘은 약간 뭔가 토끼같이 귀여운 그런 인상을 만들어봤어요. 반달 눈에다가. 색깔 너무 예쁘잖아요, 오늘 색감. 너무 마음에 드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옷은 제가 이따가 스튜디오 가가지고 갈아입을 건데 일단 교복같이 지금도 입어봤어요. 뭔가 음대 교복 같지 않나요? 이 리본이. 뭔가 마이스러운 자켓도 딱 입어줬어요. 진짜 교복 같다. 이렇게 해서 오늘 메이크업은 여기서 끝낼게요. 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